줘야 돼. 디저트 관련 서적이고 전문 서적이라기보다는 요리책이에요. 말하자면 이게 프랑스에서 유명한 파티시에들이 유명한 디저트들을 모아서 그 레시피를 공개한 걸 엮어놓은 서적이고, 디자인적으로도 참고할 게 많이 있고, 그리고 디테일 같은 것도 참고할 만한 게 있어요. 이 책 말고도 한 권씩은 늘 가지고 다니는 편입니다. 보시다시피 정리를 굉장히 못하는 편이라서 이것도 사실 이렇게 다섯 권이나 있을 필요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한 권에 적다가 또 이거를 어디다 두고 뭐 다른 데다가 다시 적는다든지, 떠오르는 걸 그냥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적어놓는 게 대부분이에요. 디자인을 미리 1부터 100까지 정해놓고 만드는 편이라기보다는 즉흥적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걸 잊지 않기 위해서 여기다 기록을 해놓는 편입니다. 여기 있는 것들이 제가 매일 거의 떼놓지 않고 가지고 다니는 것들이고요. 사실 이게 저는 항상 껌을 씹고 있기 때문에 껌을 씹지 않으면 불안해지는 건 아니지만 늘 씹게 돼요. 껌이 없는 거는 상상하기 힘들고, 가장 중요한 핸드폰, 하루 중에 아마 제일 많이 사용할 것 같고, 음악을 가장 많이 들어요. 사실 음악을 들으면서 걸으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막 몸이 움직이잖아요. 그런 거랑 되게 똑같이 집중을 하고 싶을 때 아무래도 음악을 많이 듣고, 그래서 이어폰도 가장 중요하고 케이블 또한 중요하고, 이어폰은 자주 고장내고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에 여분을 꼭 하나씩 가지고 다니고, 제가 관심을 갖게 된 프랑스 제과 잡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잡지를 구할 수 없다 보니까 모바일로 잡지를 보는 서비스가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아주 흔한 분야는 아니고, 그리고 또 스타일도 많이 다르다 보니까 이런 거를 보면 아무래도 공부가 좀 되고요. 요즘 관심을 갖게 된 앱 중 하나가 망고 플레이트라는 앱인데, 이거는 주위에 있는 맛집을 검색하는 앱이에요. 좋은 점이 이거는 가게 주인이라든지 사장이라든지 그런 사람이 올리는 게 아니라 100% 방문한 사람들의 의견을 보는 거다 보니까 정확하고 좀 믿을 만한 정보가 많아요. 되게 유용해서 자주 쓰는 앱 중에 하나가 모두의 주차장이라는 앱인데, 차를 가지고 이동을 할 때 사실 지금은 나아졌지만 처음에 운전이 미숙할 때 주차할 공간마저 없으면 되게 패닉을 많이 했거든요. 이걸 다 지금 주변에 주차가 가능한 곳이 뜨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료 주차인 곳도 뜨고, 아니면 유료더라도 주차할 공간이 아예 없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공영 주차장이 어디 있는지 궁금한 경우가 많은데 지도에서 검색이 잘 안 되거든요. 이걸 통해서 바로 볼 수 있죠. 우선 알러지가 굉장히 심해요. 그리고 요즘 환절기다 보니까 거의 알러지 비염 같은 스프레이, 스테로이드 스프레이랑 그 다음에 알러지 약, 이것도 알러지 약, 항히스타민제, 그리고 이거는 알러지 피부 연고, 이거는 타이레놀, 두통이 좀 자주 있는 편이다 보니까 늘 가지고 다니고 금방 먹어서 또 금방 사서 채워놓고, 그리고 이거는 요즘 들어서 잘 챙겨서 다니게 된 거예요. 원래 핸드크림을 잘 바르는 편은 아니었는데 아무래도 매일 빵을 만들고 하다 보니까 손을 씻는 일이 아무래도 굉장히 잦아졌어요. 그래서 건조하고 해서 아주 꾸덕꾸덕한 그런 꾸덕꾸덕해. 네.